저희 이사 올 집입니다. 짜잔. 오늘 계약했어요. 여기는 오빠 일할 방. 짜라란. 오빠 일하는 방. 그리고 여기는 지우방. 지우방입니다. 여기 침대 놓을 거예요. 물 틀어놔요, 뭐 계속, 지금부터. 좀 틀어놨을 때 그게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제 로망. 욕조 있는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거실. 거실에는 이렇게 남산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주방. 이 냉장고 들어올 자리고, 김치냉장고 있고, 다 수납이고요. 저희 각보쌈이에요. 남편이 자기 혼자 대짜리 먹는다고 대짜리 적다 그래서 추가로 더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수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돈으로 배워야지 능력도 팍팍 올라가는 거야. 그럼 유야, 나한테 돈 받기 뭐 하면? 너 피자 좋아해? 그러면 내가 피자 돈을 줄게. 아, 나 추석 왜 줬나 했어. 뭔가 보쌈이 초자? 이랬는데 이거 맛있어요. 양념쌈장. 해무침에도. 이거 괜찮다. 이거 뭐야? 유명한. 하나도 안 유명해. 체인점도 안 돼. 유명해 해야겠는데? 맛있지?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생각나긴 한다. 뭐가 생각나긴. 아, 소주. 지 재밌어? 지효! 여보 여보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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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멀미 한다 떨어진다고 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왜 빠른 거야? 네. 재밌대. 응. 지금 혼자서도 잘 타는 시기가 됐습니다. 신나하고 핸들도 가끔 잡고. 저 자율주행 모드라고 두 손 다 놓고 해요 이제. 나와요, 주변도 구경할 줄 알고 맞지? 아빠 엄마도 못 타본 지박엔. 지우 앞으로 좀 보여줘. 왜 자꾸 뒤로만 보여줘? 운동 능력 뭐죠? 면허증 따신 거죠? Hi, hello. Hi. 이거는 이번에 햄전이와 또 콜라보한 갈비찜인데 명절 선물로 보내줬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지우는 낮잠 자는 중.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들 낮자고. 내가 한달 고기 못 먹으면 못 하겠다.
독일 어떻게 한 달에 안 먹냐? 아니, 좀 적게 먹으면 되지. 근데 지금처럼 먹으면 안 돼. 뭐 돼지고기야, 소고기야, 닭고기야? 다래? 응, 다래. 찾아봤어? 응. 내가 옆에서 고기 많이 먹어줄게. 여자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사람을 거의 병신 만들죠. 채소 과일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반신욕 쭉 하고 피곤할 때 해라. 아, 술까지 먹고. 아, 술까지 먹고. 그러면 침대에 눕는 순간 죽어요, 그냥 사람이. 운동하고 그냥 힘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집에 와서 반신욕 하고 술 한잔 하고 고기도 못 먹고 야채랑 딱딱딱 얘기 들으면 다시 정리하자면 채소 먹고 운동을 갔다가 힘 다 빼고 집에 와서 반신욕 하고 술 한잔 먹고 그러라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걸 그거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지. 공주님 나으려나? 안 나올 때 나한테 공주 하나 있어. 우와. 남편이 지우를 울리지 않고 혼자 머리를 잘라보겠대요. 시간 가 있어. 지우야. 엄마. 우와, 페트병이 뜨글뜨글. 건드려? 응. 근데 나는 빠져서 보니 그걸 잘라야 돼. 응. 얼마나 길었던 거야? 지우 머리 많이 길렀어. 지우 뒷머리도 좀 잘라줘야 돼. 네. 페트병 좋아요? 네. 네. 괜찮아. 응. 오케이. 한 옆에 우선 빨리 해. 컨디션 괜찮을 때 다듬는 건 나중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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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입칠할 라면이 진짜 찐이지. 매콤해. 맛있어. 오, 많이 매콤해. 이거 그냥 짬뽕면이야. 짬뽕면보다 조금 얇아. 저희가 이거 실리퍼 던지기 게임을 할 거거든요. 근데 남편은 왼발로, 그리고 저는 오른발로. 칸수 딱 계산하기도 좋네. 그리고 남편은 저의 두 배 이상이 돼야 소원권 하나입니다. 네. 연습 한번 해도 됩니까? 연습하다? 연습? 연습 안 돼. 연습하면은 잘하기 때문에 안 돼. 하나. 너 이거 뭐라고 떨려요? 정확하게 연습 시작합시다. 네. 오, 멀리 갔네. 두 배? 어. 선 넘지 말해. 선 밟을게. 두 배 높이 이겼습니다. 두 배 높이 아니야? 오케이, 나 소원권 네 개. 말같이 나한테. 찌질하게 구네. 대한민국 38 2전승제. 대한민국 38 2전승제입니다. 어? 이렇게 되고 합판 이선생인데 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맞아. 나 오른발로 다시 바꿀게. 하나. 야, 이거 내가 안 된다. 내가 이거 두 배 못 넘기지. 자, 여기 있고요. 야, 너 근데 왜 오른발로 던지냐? 야, 가져와. 참네. 오, 아니야, 두 배는 아니지.
21. 여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봐. 오. 야 이건 안 된다. 와 이건 안 된다. 다시 소원권 내기로 한 번만 더 해달래요. 오른발 내기인데 두 배 내기로만. 아 저기 있구나. 야 너무 멀다. 어? 3판 이성수지예요.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보 에이 무효하고 안 하면 될까? 내가 뒤까지 주스러 가기 너무 힘들다. 그만. 야 이게 내가 이겼는 건 무효. 야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오른발은. 형세 한판 이선승제. 와 올렸다. 신발 던지기 원래 배웠어요 여보? 아니 여보 내일 날 저를 이겼습니다. 저기요 신발 던지기 너 나한테 사기 담아뒀지? 두 번이나 진 소감이 어떠십니까? 심지어 공정하게 한테도 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신발 던지기 뭐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물어만 치고. 빵 졸려 얘기 왜 또 열이 나? 지우가 지금 많이 아파요. 주물 아싸 주물 빠질게. 됐어 가서 자. 귀여워서 미안해. 아 귀여워. 저희가 오늘이 수요일 인데 지유가 일요일 아니야 너무 돌고 돌면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아팠는데 제가 다시 아팠다가 이제 대구 출발하는 날 갑자기 지유가 열이 나더라고. 저도 열이 나고 있었지만 지유도 열이 나더라고. 근데 지유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대구에 도착해서 열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40도를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3일 동안 40도 위아래로 붙들다가 이제 오늘 큰 병원에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열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도 지금 또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우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도 지우도 다 아파요. 이분 감기가 좀 심한. 감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우를 독감 검사도 해보고 코로나 검사도 해봤거든요. 저희가 증상도 다 똑같고 아픈 시기도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우가 더 옮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우가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는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플 자격도 없고 여유도 없다. 지우는 병원을 두 번을 갔는데 저희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국에 있는 약만 한 6통, 4-5통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감도 코로나도 아니래요.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지 모르겠는데 콧물도 나고 코막힘도 있고 기침도 있고 가래도 있고 목도 아프고 지우도 목이 많이 부어있고 두통도 있고 열이 우선은 셋 다 40도를 받고 떨어져봐서 38도 근데 지우는 36도까지도 떨어졌다가도 다시 또 올라요. 이렇게 오늘도 주사 맞고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 괜찮겠다 지우만 안 아픈다 이랬는데 또 지금 열이 39도 39.1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우도 지금 또 해열제를 먹였고 여러분 이게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겠지만 독감, 감기 다 조심하세요. 지금 근데 제 주변에도 애기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원인을 모르는 지금 그냥 열이니까 저희는 아마도
지우가 건강검진을 하러 소아과를 갔었는데 일부러 이제 거기 아픈 애기들이 좀 있을 거니까 감기 걸려서 온 애기들이 있을 거니까 지우를 나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대기하는 동안. 근데 다른 애기들도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서 옮아온 게 아닐까 싶은데 잘 간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코도 막혀있고 목소리도 완전히 나가서 이렇게밖에 목소리를 못 내는데 남편도 지금 많이 아팠고 아픈 일주일 동안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아버지 기일이라서 대구도 갔다 왔는데 그것도 못 찍었고 명절을 보내러 갈 수 있을지 아프지 마 지우야 감기 조심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병원 다녀왔어요? 고맙습니다. 병명을 찾았습니다. 병이 코로나입니다. 아픈 지 5일 만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5일 동안 병원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 뜨거. 응? 아무것도 안 나. 응? 아무것도 안 나. 자꾸 먹어야 돼. 나의 문제겠지? 응. 떡갈비 문제. 식감이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교사 말들어 갔는데 열이 높으니까 검사 해보는 게 좋다고. 아기가 아닌 걸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보시라 그래서 저만 했었거든요. 근데 저 검사하는 나오는 동안 10분 걸린다 그래서 한편 먼저 진료 받으러 들어가고 밖에 있었는데 입장이 나와서 코로나 양성이세요. 그래서 남편도 갑자기 불려갔대요. 어, 그랬더라. 와이프분이 양성이라서 검사 같이 받으셔야 돼요. 네? 독감이요? 코로나? 네? 근데 둘 다 아픈 지 좀 돼서 이미 감염력은 사라진 상태인 것 같고 예 4일인가 5일 간대 근데 전 5일째 남편 4일째거든요 우리 많이 나왔어 지우 건강검진 갔다가 다 얼마 왔어요 그 병원에서 지우는 지금 제일 빨리 먼저 나왔잖아 제일 먼저 아프고 코로나가 이런 아픔이구나 그래서 미각을 잃자 처음 느껴봐요 난 미각을 잃지 완전 잃지는 않았어 살짝은 있었어 그때 와 진짜 삼키기 힘들다 목이 보니까 응. 우연이었던 걸로 아니 말하잖아 우와 자 선물 지유야 뭐 나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태양 언니가 보내준 소고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끝에 끝. 제 끝? 응. 여기 제 끝, 여기 좀. 고기 피맛은 난다. 여기 왜 아무것도 안 나지? 영상에 말을 안 했는데 코로나 부작용 후각을 잃었습니다 저희 둘 다 알고 보니까 후각을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안 났어 나 지금 고기 굽는 냄새도 안 났어 어, 너무 신기해 소름 생각해보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안 났어 우리 원래 고기 굽으면서 어 맛있겠다 막 이러잖아 그래서 저희가 맛이 잘 안 나는 거였어요 그냥 식감? 트러플 감자칩을 먹는데 트러플 맛이 안 나요 짬밥만 지우도 그러겠지 지금 그래서 어제 밤에 후각이 마비됐다는 걸 알고 뭐 김치 뚜껑 열어서 둘이 냄새 맡아보고 근데 이번에 지우가 아프면서 엄청 많이 또 컸어요 우선은 안녕이라는 개인기를 배웠고요 잡고 걷는 걸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위에서 어디 위에서 내려올 때 뒤로 몸 돌려서 내려오고 소파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터득했고요 윗니빨도 나기 시작했고요 맞아 그리고 다섯 가지였는데 하나 뭐였지? 잘생겨지기 유무에 물이 올랐답니다 이 비싼 고기를 이렇게 맛없게 먹다니 죄다 죄
풍길 속으로 나가는 게 좀 빠른가요? 이봐 꼭 찍으려고 그러면 이런다니까. 다시 에이 찍으려고 그러면 네. 일로 오세요. 우와 지우 오늘부터 이거 연습시킬 거예요. 지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치즈거든요. 치즈를 이용해서 아이주도를 연습할 거예요. 그래, 한번 엄마랑 한번 해보자. 자, 엄마 치즈를 잘라서 숟가락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그러면 지우가 치즈를 먹으면 돼요. 자, 지우 치즈 좋아하는 치즈지. 자. 치즈. 자, 우선 치즈 한 입 먹어보자. 치즈 맛있지? 치즈, 자. 치즈. 자. 카메라 보지 말고. 여기 있어. 이거를 지우가 이렇게 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와 잘했다. 지우 잘했다. 또 해줄게. 자 손으로 집고 지우가 먹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줄게요. 자 아니야 손에 쥐고 쥐가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자 해봐. 어? 그거 아닌데. 아 지금 빨라. 이렇게 연습을 연습도 시켜야 느는 거야.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아 이 정도. 아. 놨고 자 지우가 집고 먹어봐. 우와 잘못 들어갔어 지우야. 위치가 잘못됐어. 어 떨어졌다. 배에 있어. 배 보였어. 어 됐어 방금. 맞아 그거야. 지우가 해봐. 우와 잘했어. 계속 주세요. 우와 성공. 우와 아빠 잘했어. 오, 잘했어요. 이게 많아. 아. 야 승근 봤어 방금? 저희가 키즈 카페를 왔는데 식당에 이런 음식을 팔아요. 아빠 쏘리. 맛있는 거 먹여야 되는데 우리 아빠.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이거. 이거 국수 아니에요. 안녕. 지우 알파카 봤었지? 여보, 어? 지우는 안 챙겨? 할아버지. 여기 있다. 아! 아빠 간다. 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지우야, 그럼 왜 그러고 자?
지우야. 먹으니까 그게 뭐야? 지우야, 잘 잤어? 지우야, 너 거울 봐봐. 지우야, 너를 한번 봐봐. 어우, 이게 뭐야?